17페이지 1번 보겠는데요. 주택법상 용어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마지막에 봉잇을 있는데요. 이 봉잇은 최소한도 5개 정도는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 주택단지 내 설치되어진 시설 중 그걸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입주자 등에게 건강에 이익을 주고 행복감을 증진해 줄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어린이터, 유치원,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맞고요. 부대설도 또 한 5개는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주택에 딸려있는 담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안의 도로, 그 다음에 경로당이 아니라 그 경비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3번 이 준주택의 종류 4개를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준주택. 준주택 하면 다기노호. 다기노호가 떠올라야 돼요. 다는 다중생활설, 기는 기숙사, 노인복지대, 오피텔, 이 다섯 가지가 꼭 떠오르도록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4번. 도시형 생활테랑선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단지형, 열주택, 단지형, 다세대택, 그 다음에 원룸택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요. 이 세 가지 요건은 구비해야 됩니다. 먼저 300세대 미만을 만들 것, 그리고 국민택 규모 이하로 만들 것, 도시에다 건설할 것. 그게 맞습니다. 5번. 이 수도권에 소재한 읍면적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1호 1세당 반드시 얼마 이하만을 말하냐?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해요. 그래서 100이 틀렸습니다. 이 국민주택 규모 뜻은 꼭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은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 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중 도시역도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 됩니다. 다만 비수도권 중 도시역이 아닌 읍면적은 최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고 인정하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시면 하나의 주택단위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나의 주택단위로 볼 수 없고 별개의 주택단위로 취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시설이 이 토지 사이에 관통하고 있다.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는 법적으로 하나의 주택단위로 볼 수 없고 별개의 주택단위로 각각 취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고속도로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일반 도로 경우는 폭 몇 미터 이상의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 땅과 이 땅은 하나의 주택도로 볼 수 없냐면은 20미터 미만이면 이 땅과 이 땅은 하나의 주택도로 보아도 돼요. 이상일 때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도시 계획 A정 도로 경우는 폭 8m 이상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별개의 주택도로 봐야 되고요. 하나의 주택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수치가 아주 중요해요. 일반 도로는 1담에 2니까 20m 이상. 예정도는 사랑하는 임을 만나가지고 애정을 느낀다고 하면 팔로 안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애정 8 이렇게 암기라고 그랬어요. 애정 8. 자, 하나의 주택도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1번. 일반 도로가 있다. 일반 도로는 아까 몇 미터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별개의 주택도로 봐요. 20미터. 20미터 미만이 12미터가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주택도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하나의 주택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2번 고속도로, 이 정도로 8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5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별개의 주택도로 봐야 돼요. 넘어가시고 또 3번도 같은 문제인데 풀어보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이 기출문제를 풀면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구나 나왔던 파트에서 또 나오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집을 풀 때는 해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본 시험에서 쉽게 점수화시킬 수 있어요. 자, 4번 원룸형 주택 이건 도시형 살때 일정인데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원룸형 주택의 요건은 1번, 2번, 3번,
5번 이런 것들이 그에 해당한데요. 특히 저 2번과 3번, 4번을 특히 유념하셔야 돼요. 이 원룸택의 경우는 그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됩니다. 한 세대의 때의 주거 전용면적은 무조건 얼마 미만 이하여야 되냐면은 50제곱미터 이하일까요? 그래서 4번 틀렸어. 4번 원룸택에 따라 줄 것이고요. 4번 원룸택에 따라 줄 것이고 50제곱미터 이하함. 그래서 원룸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제곱미터 이하 되냐? 50제곱미터 이하.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절대 원룸주택이 될 수 없어요. 원룸주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60자리는 원룸주택에 해당한다. 틀렸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을 묶어서 이 원룸형 주택의 각 세대 모양새는요, 원칙은 욕실 및 벌실을 제한 나머지 공간을 하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만, 그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두 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해서 하면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무조건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돼. 그래서 2번 맞고요. 거기에 한 개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갖다 줄까 봐요.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쓰나요?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번은요,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그것도 줄 거고, 그것도 줄 것이고, 3번,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그것도 줄 것이고,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두 개의 공간을 구성해도 합법적입니다. 넘어가시고, 222페이지, 222페이지 보면, 6번 다시 한번 읽어두세요. 이 준주택 그다 줄 것이고, 준주택은 다기노호 이걸 암기해야 돼요. 준주택 하면 다기노호를 암기해야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거 뭐가 답일, 근데 다만 외워가지고 또 안 되죠. 2번하고 5번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다중생활설이지 다중주택은 준주택이 아닙니다. 다기노호 다음에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면 어디 나오냐? 224페이지 9번. 224페이지 9번 보면 세대 금융 공동체 건설 기준.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요즘에 이게 많이 건설 분양 중에 있으니까 시사성 있는 주택입니다. 최근에 새로 도입된 주택 유형입니다. 세대 금융 공동체 건설 기준은 바로 첫째, 세대금융 공동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꼭 설치 제공할 것. 2번. 2번은요, 바로 이 규정은 없애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폐지돼서 없습니다. 세대금융 공동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은 전용면적 규제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전용면적이 얼마 됐든 괜찮아요. 그래서 뭐 12m 이상, 12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건 없어졌으니까 2번은 부직사입니다. 세대 금융 공동택의 각 구분된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은 면적의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틀렸고, 3번 맞고, 4번과 5번 특히 세대 금융 공동택은 주택단지 공동택 전체 세대수가 900세대면 300세대 넘으면 안 돼요. 세대 금융 공동택 모양새는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세대분양 공동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의 주거 전용면적 합계도 전체 전용면적 합계 3분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분양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별로 각각 구분된 공간 법적으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알죠? 그 내용이 앞에 있는데 그냥 넘어왔습니다만은 어디를 하나 볼까? 그럼 책을 하나 볼래요? 어디를 보시냐, 이제 금방 말씀드린 거 저 앞에 보면 나오는데 2배 218페이지 218페이지 1번에 1번의 문제로서 3번에 금을 나와요. 1번의 문제로서 3번
세대구분형 공동체란 공동체고 주택대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없는 주택이다 없는 되게 깊은 데 이거 설명 한 번도 안 했나요? 아, 안 했죠? 안 했어요? 안 했을까? 안 할 수도 있네. 안 할 수도 있어. 자, 이 세대구분형 공동 이겁니다. 자, 이 101동 아파트를 지금 건설회사에서 건축한다고 하죠. 101동. 이 두 라인으로 구분해서 바로 1라인, 2라인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각 세대 규모는 각 세대당 여기 101동 101호 그다음 102호 201호 202호 여기 승강동 이렇게 하는데 이쪽 세대도 다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이해하기 좋게 50평짜리로 만들어 50평 한 세대 규모로 50평 이때 여러분이 이걸 분양받았다 그러면 101동 101호를 분양받았다 그러면 구분 소유권은 몇 개 인정될까? 구분 소유권은 한 개만 인정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이 101동 101호 모양새를 설계 들 때 이렇게 해요. 여기 아예 여러 사람이 와서 세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 만들고 이걸 10평으로 쪼개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 5개. 5평 쌓으면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 10개.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혼자 가서 세대로 산다. 그러면 몇 평이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 세대 살면 5평 엄청 넓어. 혼자 살 수 있어요. 운동장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애당초 설계 들어갈 때 5평씩 쪼개버려요. 그러면 10개 만들 수 있잖아요. 10개. 그리고 주인장만 혼자 사신다면 혼자 여기 살 수 있어요. 남은 다 세를 놔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세대구분형 공동체로 할 수 있어요. 세대구분형. 그러면 법적으로는 여기는 소유권이 몇 개 인정되지만 하나 인정되지만 구분된 공간마다 와서 세입자들이 어때 독립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바로 세대구분형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혼자 사는 독신자다. 이 아파트 사가지고 9명 세를 냈다. 그러면 혼자 세에 9명한테 받으면 생활한테 정확했죠. 이런 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주택을 만들어서 공부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나홀로 사신 분들 있잖아요. 다가오고 있는 그 단독택 일종인 다가오고 주택 가서 사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문화를 선호하잖아요. 아파트 가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택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애당초 설계 들어갈 때부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걸 세대 공동택의 세대문형 공동택이라고 그래. 그때 여기 여러분 A가 여기 세대로 샀다 그러면 누구의 간섭 안 받고 독립된 현관문 들어가고 자기 방 있고 부엌 있어 이렇게. 근데 A가 정 들어갔고 원래 이게 갑이 통째로 지금 분양받았거든. 갑이 통째로 분양받았는데 A가 세대로 살면서 이게 나 마음에 드니까 이것만 구분세권을 나한테 인정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구분세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소유권이 하나밖에 인정 안 되는 게 법적으로. 이해됩니까? 생활의 공간만 그냥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 그래 언제든지 이 건물이 101동 101호를 분양받은 분이 구분세권자가 갑이라면 세입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다 쫓아버리고 혼자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벽을 경량 구조로 만들 때도 있어. 언제든지 변형하도록. 그렇게 보면 그 조건 있잖아요. 한 장 넘어서 보면 아까 그거 어디 있냐면은 224페이지 세대분형 공동택을 건설할 때에 1번 세대분형 공동택 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마다 욕실도 부엌도 현관도 설치해 주지만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인이 세입자 그 받아들이기 싫다 그러면 다 내보내고 혼자 살 수도 있도록 그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물을 만들든가 아니면 경량구조 경계물을 설치하든가 둘 중 하나 해라. 언제든지 내부 구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아주 편하게 가벼운 벽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아예 그냥 철근 넣고 콘크리트 쳐서 레미콘으로 벽 쳐버리지 말고 언제든지 내부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을 경량구조의 경계배라고 그래. 이해돼요? 그거. 그리고 이 세대분형 공동택에 이렇게 이제
여기 101동, 101호, 101동 1라인은 다 세대분 공통 넣었어. 설계 들어갈 때 이렇게 딱. 근데 101동, 101호 집은 구분수가 하나인데 여기다 10명이 세 들어가도록 쪼개놨다. 설계할 때에. 그래서 이렇게 분양했다. 그러면 여기 갑동이가 이 건물을 분양받았지만 세입자는 몇 명을 받아줄 수 있어요? 9명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세입자 이 라인이 다 그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를 지금 조성한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대. 여기에 900세대를 넣는다. 900세대. 이 단지에도 900세대인데 각 세대마다 다 세대분양 공동토로 만들어서 공급해버리면 이 단지의 주거 환경을 좋게 만들까 열악하게 만들어버릴까? 열악하게. 각 세대로 사는 사람 승용차 갖고 들어와 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이 주차장 확보 대수는 한 세대당 한 대 걸로 확보해라. 이렇게 한다면 여기 아홉 명 들어왔다면 아홉 대가 올 건데 주차난이 발생하고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법에서는 야 세대분양 공동택을 건설할 때는 이 아파트 단지 900세대를 건설한다. 그러면 900세대를 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900세대 중 3분의 1을 넘지 말라. 그러면 300세대까지만 허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몇 세대까지만요? 300세대까지. 900세대는 원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만들어야 돼. 이해돼요? 알겠죠? 3분의 1 넘지 말 거. 그리고 이 세대분양 공동택의 전염의학계가 아까 900세대 중 300세대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300세대 면적이 전체 주거 전염의학계들이 역시 3분의 1 넘지 말라. 네? 이런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세대분양 공동택의 구분된 공간 10개 있다. 10개라고 해서 세대수를 계산할 때 10세대 계산 안 된다. 한 세대로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거 이 내용은 요즘에 이게 이 주택이 많이 건설 분양되고 있어요. 그래서 9번은 좀 잘 받으세요. 예? 그래요?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테나스 나도 그랬으니까 처음 들어봤으니까. 생긴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법에 도입되니까 3년인가 됐어. 3년. 그래서 얼마 안 됐죠. 자, 225페이지 넘어옵니다. 225페이지 보면 1번 주택법상 주택점 나와 있죠. 옳은 거 이렇게 됐는데 먼저 주택법상 주택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택점도 우리가 많이 안 했죠. 주택법 많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 주택법상 주택점은 세 가지가 있는 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지역 주택자원 지역 주택자 같은 지역에 바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건설 마련하고자 만든 지역 주택자비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주택을 건설 공부하거나 구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든 직장 주택자비 있어요. 그다음에 공동택 소유자들이 자기들이 소유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리모델링 주택자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이걸 주택자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이 시간에 이걸 다 한다는 무리가 있고요. 다음에 또 주택법에서 공부합니다. 이때 이 리모델링 주택자비라는 것은 이렇게 기존의 공동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 공동택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려면요. 리모델링은 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세운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을 손질 가는 거예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크게 이 공동택을 대순한다. 또 전염이를 확장공사한다. 이걸 중추인 대손과 증축을 통해서 집을 고치는 것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자본 주택을 이렇게 새로 건설을 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을 만들어. 고로 1번 지금 보면은 리모델링 주택자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다. 맞을 말이 돼야 안 돼요. 1번 지금 봐봐. 리모델링 주택자본 등록사업자 공동주택건설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됐잖아요. 건설을 하고 만든 거예요. 리모델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 말이 안 돼서 틀린 거예요. 1번은. 그래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것은 이거예요. 두 개. 지역하고 직장만. 지역하고 직장 주택점만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을 건설 사업 시행할 수 있어.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점은 리모델링을 만든 것이지 건설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틀렸다고. 그 다음에 이 이자들 지역 주택자라든가 직장 주택자 이자들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 조합 주택을 만들려고 한다. 건설하고 한다. 건설하고자 할 때는 바로 다른 그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할 수 있어.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하고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이때 이 등록사업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이야기
말씀드리면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우리 보면 등록사업자라고 그래요. 등록사업자하고 이자들이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이자들은 법적으로 별도로 등록을 할 필요 없어 국장한테. 그래서 비등록사업자로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자업. 주택자업 그때 죽어봐요. 그때 주택자업은 지역 직장을 말해. 지역 직장 주택자업은 국장한테 등록을 해야 된다 틀렸어. 등록할 필요 없다 그래. 왜? 이미 등록사업자가 있으니까. 2, 3번. 림버된 주택자업을 결성할 때는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설립인가 받는데 설립인가 받으려면은 이 공동택의 소유자들이야 우리 리모델링자라고 결의를 해야 돼. 결의. 그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 바로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요 매도 청구도 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이 세 가지 조합 중 지역 직장 리모델링 세 가지 주택조합 중 이거 직장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바로 야 우리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 만들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국민택. 그래 이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유리하게 직장밖에 없거든.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근데 이 국민택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공공성이 아주 강한 주택으로서 정부에서 돈 들여가지고 만든 주택인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공급할 수 없어요. 바로 이것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합니다. 법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그래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주택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 군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군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주택자를 설립한다 그때는 바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조합 설립에 따른 설립 신고하면 돼, 신고. 이게 중요해. 구청장한테 가서 뭐만 하면 되냐? 설립 신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국민주택을 공급, 그따 줄 거 봐. 국민주택을 공급, 그러면은 직장, 동남아 직장 주택청 만들 수 있어, 설립할 수 있어. 그래 할 때는 뭐만 하면 되냐? 신고하면 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은 내게 틀렸어. 인가 아니라 뭐 해야 한다고요? 신고. 자, 이 경우 아니면 이제 설립인가 받아요. 이제 금방 군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 주택자를 설립하게 될 때 한해서만 설립신고하고요. 나머지 경우는 다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5번. 리모델링 주택자업은 주택 건설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할까요?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이 틀려요. 그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리모델링해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면 맞아.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제한.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제한 주택자가 그러면 돼.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제한 주택자업이면 지역하고 직장이거든. 그때는 주택건설을 하기 위해서 만든데 그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에 얼마 이상 조합을 모집해야 되냐.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1000세대다 그러면 조합 모집할 때 최소한도 2분의 1인 50% 이상 모집해야 돼. 500명 이상. 그리고 아무리 적게 모집을 하더라도 20명 이상 모집해야 설립하시냐 할 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번은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제한 주택자업은 그래야 돼. 그래야 맞은데 말이 틀렸습니다. 넘어가시고 어디 나오냐. 저 227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이것도 같은 비슷한 문제인데 주택법상 주택자업에다 틀린 거 1번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점은 뭔만 가느냐? 직장. 그럴 때는 아까 뭔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신고. 오, 그렇죠? 그때 신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시도사의 허가 틀렸어. 시도사 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돼. 문제를 풀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 지문을 자주 풀어보고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2번 보겠는데 리모델링 주택자업이 아닌 주택자업 그러면 지역하고 직장이요. 지역하고 직장은 주택건설 하거든. 그때 건설 예정서 아까 몇 퍼센트 이상 조합을 모집해야 되냐? 50% 이상. 아무리 적게 모집해도 몇 명 이상 모집해야 되냐? 20명. 이건 맞습니다. 1번이 틀렸고요. 3번 볼까? 3번이면 마지막에 국민택을 공급 그것도 줄 거 봐. 국민택을 공급한다.
그때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원이 되려면 아까 누구만 조합원 될 수 있다고 그랬어? 무주택 세대죠. 무주택 세대지만 금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자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조그마한 거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3번은 맞아요. 전용면적 70평부터짜리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의자는 금택을 공급받게 하여 설립하는 직장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없다. 맞죠? 누구만 될 수 있다고? 무주택 세대주만. 4번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오늘 받았어.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그날부터 2년의 사업계획 선을 신청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런 것은 2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5번 이 조합원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가 지금 조합원으로 들어갔는데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왔다면 자식 하나 있다. 그러면 상속을 받거든. 조합원의 지위를. 그때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기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조합원이라면 지역 주택 조합에 조합원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냐면은 오늘 조합설 민가 신청한다. 그러면 그 지역 주택집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집 범위 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 주민이어야 되고 그리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든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조합원이 돼서 조합들을 분양받을 수 있거든. 그때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분이 아버지였어. 아버지. 아버지가 그래서 조합주택 하나 분양받으려고 조합 가입했습니다. 그래 계약금 넣고 조합비 내가 지금 101등 101호 확정된 상태에서 중도금 됐어. 아버지가 85세 드셔가지고 자식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그냥 집 하나 구입해가지고 돌아가시기에 하나 받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돌아가셔버렸네. 85살. 86살 때. 자식 하나 있었는데 자식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식은 전국의 아파트를 3,000개 가지고 있습니다. 3,000개. 그 친구는 과연 이 조합원이 될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 지금.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요?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 조합원 자격권을 묻지 않아. 상속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때는 조합원 자격권을 묻지 않습니다. 이해된가요? 그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5번.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이 저 내 친구의 후배인데 2,800개 세대를 가지고 있지 알죠? 전국에서 1등. 내 친구의 친구가 2등, 700세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몇 개 가지고 있었네, 아파트. 그래. 그분들 앞에서 아파트 몇 개란 말 자랑도 못 해. 막 그 사람들은 통째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101동을 통째로 가지고 있고. 하나의 단지 통째를 접수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모를 거예요, 자기가. 아파트. 그분도 참 수완도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6번. 6번 보겠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자비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지역주택자본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둬야 할 파트인데요. 1번 아까 했던 겁니다. 이거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하는 이 지역주택자본 등록을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등록사업자가 등록 맡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쓰니까 하해야 한다. 할 필요 없다. 2번 이 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규칙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지지 않는다. 드렸어. 지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이 조합설 민가 신청일 현재 입주 관할까지 몇 주 90점부터의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 주택자원이 되려면요 바로 85점부터 이하 한 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 있어. 이걸 초과하고 있는 주택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으면 조합은 될 수 없어. 법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서 지역 조합 주택을 받아갈 수 있어요. 90제곱미터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분양 조합원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있다가 들렸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돼요. 이 수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4번도 자 조합설 민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서 승인을 얻었다 그 말은 추가 모집 승인을 시장수 구청장에 얻게 되는데요. 얻었다 추가 모집된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그래 이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최초로 조합성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내립니다. 맞습니다. 5번 이건 틀렸죠. 아까 했던 내용 또 나오는데 조합원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무주택자였나 맞아 틀려요? 그래 조합원의 자기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주택자로서 뭐 아까 3000세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조합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때 상속으로. 자 넘어가시고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와요. 지문들을 보면은 넘어가시고 또 어떤 거냐 저 9번 231페이지 똑같은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나왔죠.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다 틀린 것.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한다 그 말은 지역하고 직장을 의미하는 거지. 지역하고 직장. 그래 1번 지역 주택조합 설비인가를 받은 자는 땅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여기다 조합택을 지려고 땅을 준비했습니다라고 서류를 내야 돼. 그거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까지 확보할 필요 없어. 사용권만 확보하면 돼. 사용 승낙서 같은 거 받아오면 돼. 80% 맞습니다. 2번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한 분들이 있어. 탈퇴한 조합원은 귀화으로 정합했더라 이미 부담했던 비용이 있다면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 돈 내놔라. 나 빠져나가란다. 이렇게 법적으로 작년에 이걸 신설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 아까 했던 거 또 나오네.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가 1000세대다 그러면 1000세대 중 얼마 이상 조합을 모집했느냐 50명 이상. 아무리 적게 모집해도 몇 명 이상 모집했느냐 20명. 틀렸죠. 10명. 작년에 한 너무 쉽게 나왔네. 이거. 이런 거 문제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시험 볼 때 몇 수십 분 보도 20명이라고. 그래서 10명이 틀렸죠. 그리고 4번 5번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232페이지 1번 주택상환사채는 또 올해 시험이 나올 겁니다. 올해 주택법은 내용이 아주 대폭 축소돼서 시험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또 시험이 나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아주 중요한데 틀린 거 이 주택상환사채는 이렇습니다. 바로 법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상환할 테니까 갚아줄 테니까 이 사채 좀 사가세요 해서 발행합니다. 이걸 발행했던 발행자가 이 사채를 돈 주고 사간 자에게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주겠다는 사채가 주택상환 사채인데 발행자는 법적으로 공적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민간업자인 일정한 요건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업체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명만.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발행할 때 그 보증을 받지 않고 발행합니다. 우리 공법에서 보증이라는 것은 민간업체에게만 적용하고 공적 주식은 절대 적용 안 한다고 그랬죠. 국지연금 생각나세요? 그런데 이 민간업자가 등록사업자인데 이자가 발행할 때는 꼭 보증을 받아야 돼. 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발행계획서를 만듭니다. 이 친구들이 발행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발행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승인받아야 돼. 그래야 발행을 법적으로 허용하는데 누구한테 하냐? 국토교통장관. 이제 발행을 해. 발행할 때 발행 방법. 발행 방법은 반드시 기명식증으로 발행해. 기명식. 그리고 액면가가 3억이다 하면 액면금액 그대로 발행이 돼요. 액면금액 발행도 되고 액면금액은 3억인데 3억에 팔라고 하는데 안 사가. 그러면 3천만 할인해 줄 수 있어요. 할인만 돼. 그리고 이 주택상호 사채를 발행했다면 상환해야 돼요. 이때 상환이 아주 중요한데 상환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갚아줘야 돼요. 상환하는 방법. 방법은 원칙은 주택을 건설해서 사채 사간 자에게 갚아줍니다. 주택으로 상환해. 그런데 이 사채를 사갔던 분이 나 주택 필요 없네 이제. 현금 주세요. 그러면 현금으로 상환 가능해. 법적으로.
그리고 이 주택상환사채 이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고 나서 자기가 법을 위반해서 등록 말소다 했어. 등록사업자 등록 말소가 있었다. 등록 말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말소 효력은 이미 발행된 사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효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죠. 자, 거기 보시면 1번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하려면 보증받아야 한다 맞고, 2번 자, 이 사채 원래는 보세요. 이 사채를 아까 어디냐 김영식 증권을 발행하니까 이네들한테 갑이 받아 사갔다 합시다. 3억짜리 하나. 그러면 갑이 이거 원래 중도에 누구한테 양도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중도 해약도 할 수 없어. 근데 외적으로 이 갑이 이걸 3년 내에 주택 하나 상하받으려고 했는데 갑작스레 변수가 발생했어. 사정 변경이 발생했어. 갑자기 우리 가족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야 되겠다. 전원이. 그때는 법적으로 중도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들 한다. 또 해외 전원이 세든 전원이 이 2년 이상 체류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법적으로 양도를 허용해. 그래서 이걸 다른 사람이 넘겨받았다 그러면 취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명예변경을 확실해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취득자는 명예변경을 할 때에 이 발행자들한테 가서 발행 그 원부에다가 취득자 주택사채 발행 원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부에다가 취득자의 성별 주소 기록해달라고 해서 기록하고 이 채권 증서에도 취득자의 바로 성명을 꼭 명의변경해서 기록해놔야 돼. 두 군데 다 고쳐야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지 한 곳이라도 기록이 돼 있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걸 바로 2번에서 볼 수 있어요. 주택상환사채는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다. 채권에도 기록해야 되고 원부에도 기록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자가 발행한 사채 효력은 상실한다 상실되지 않는다.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그랬죠. 유효하다 그랬죠. 그래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편하게.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셔서 한참 나오면 236페이지 2번이 있을 거예요. 2번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파트 나오죠.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요 단독택은 30호가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단독택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한꺼번에 30호 이상 건설한다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건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규모 미만이면 건축상 건축주로서 건축하면 돼요. 그런데 이 단독택 중 한옥은 규모를 더 상향 규정하고 있어. 50호를 기준해. 한옥은 50호 이상으로 건설할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고 50호 미만이면 건축상 건축화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2번 보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한옥은 50호 이상 건설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맞죠. 2번 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한 번에 건설해서 분양하게 될 때 미분양을 속출하면 그 사업지는 그 단지에 바로 자금이 묶여서 부도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단지의 규모가 600세대 이상일 것 같으면 공급별 사업을 허용합니다. 여기 단지에 따라 지금 600세대 이상 건설하려고 그래. 그럴 때만 500세대 300세대 안 되고 600세대 이상인 단지로서 건설 분양하게 될 때는 바로 한 번에 건설해서 분양할 때 미분양을 속출할 수가 있으니까 109, 209 나눠서 공급별로 분할 시행을 허용합니다. 법에서. 109, 209 이렇게. 이때 최소한도 몇 세대 이상인 단지일 때만 공급별 사업을 허용하냐? 600세대. 이때 109와 209 폭은 6m 이상 뛰면 되고요. 이때 109, 209 각 공구에는 최소한도 몇 세대 이상 배치를 하냐? 300세대 이상. 그리고
공급일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승인 받는 앞도 최초 공고는 5년의 공사에 들어가야 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착수가 어려웠다 그러면 1년 이내에 보면서 착수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착수하자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공고는요 최초 공고에 대한 착공 신고부터 2년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 기간 내 착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승인은 취소하지 못합니다. 왜? 취소해버리면 1공고의 건설 등까지 불법 건축이 되니까 취소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2번은 그것까지 좀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사업 추진은 공사 착수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승인 받았을 몇 년에 공사에 시작했는가? 5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여러분이 만약 사업 주체로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자 승인하더라면 승인권자는 60일 내에 승인을 결정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60일 수차를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아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에 보면서 착수한 연장받으시다고 그랬나요? 1년 3년에 틀렸습니다. 이거 작년에 나왔던 건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엄청 많이 하거든요. 착수기한 연장 1년이다 1년이 1년이다 어마어마한데 이거 틀려버렸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 사람 아닐 거예요. 3년 이건 생각도 못했죠. 이런 거. 3년 있을 수 없어. 1년이 1년. 수업시간 몇 수십 평 하고 돼. 자, 그래서 그 너무 쉽게 나와서 이런 거 보면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면 어디 가냐. 240페이지. 240페이지 보시면 6번이 나오는데 6번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실력 좀 쌓아야 되겠고 안 되겠고 7번을 하나 봅시다. 7번. 주택법상 주택건설용지 확보 매도 청구나 있죠. 옳은 거. 이 질문들은 좀 관심있게 잘 봐두셔야 되겠다. 시험에 또 나오니까 그래. 이 국민택규모 주택을 몇 번 이상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국민택규모입니다. 주거전용 보통 도시는 85죠. 국민택규모 주택을 그 땅 구입해가지고 50% 이상 건설할 테니까 국가가 가진 땅,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땅, 이걸 국공이라는데 그것 좀 우리한테 우선 매각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우선 임대해 주세요. 우리가 우선 임차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지자체가 그네들한테 우선 매각해도 우선 임대해 줘도 합법적이에요. 몇 번 이상 건설을 하려는 자가 있을 때 50% 이상. 그래서 40은 안 받아줘요. 그게 틀린 거예요. 1번. 40이 아니라 50. 이때 또 그 국가 지자체가 가져온 땅을 조합주택을 짓 테니까 이 조합주택은 조합원에게 주고자 하는 주택 아니겠습니까? 이 주택법상 주택자를 결성해서 조합주택 하나 받으려고 하는 자들 보면은 그 조합원들 보면 없는 자들, 없는 서민들이요. 무주택자라든가 85% 이하인 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조합원을 가입해서 하나씩 받아가려고 지금 하는데 그런 조합원을 위한 조합주택을 건설할 테니까 국공위를 우리한테 좀 빌려주세요. 우리한테 우선 매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법적으로 우선 매각과 임대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우선 매수해가지고 우선 임차했다면 그네들 목적 사업인 국민택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에 들어가야 되고 조합주택을 건설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안 들어가고 있으면 다시 국가 지자체 뺏어가도 할 말 없냐? 2년. 그래서 3번 틀렸어요. 1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고요? 2년. 국공위를 임차한자가 바로 임차로부터 1년 이내 그 국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국가지자체는 빌려준 것을 다시 취소했는데 틀렸어. 몇 년이다고요? 2년. 2년이고 마지막 취소한다도 틀렸어. 할 수 있다. 2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도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을 취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종전토지의 소재의 토지 받아서 가져가죠. 이걸 채비라고 했죠. 이 채비를 국민택 용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주체가 나타나면 그 사업시행자는 그자에게 채비를 우선 매각이 가능해요. 매각할 때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 이 가격은 원칙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서 매각합니다. 감정평가제 동원해서 매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서 매각하는데 외주로 임대택 용도로 쓸 테니까 그 좀 파세요. 그러면 그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서 매각 가능해요. 그래서 그 양도가는 조성원가로 해야 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원칙은 감정가격. 예해 조성원가. 이래야 정확한 표현돼요. 이것이 여러 번 시험에 나왔고 또 나올 거예요. 원칙은
감정가격. 외해 조성원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이것은 아까 리모델링 주택조합 결성할 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은 조합인이 될 수 없고 조합인 자에게 매도 청구당합니다. 그래서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야 돼. 넘어가시고 243페이지 8번. 8번 보시면 이 주택법상 사용검사 파트가 나오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되어진 단독택, 공동택, 일대지 이런 걸 사용하려면은 바로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야 됩니다. 이때 사용검사는 바로 누가 행사하냐면은 관할 시장에서 구청장이 행사하는데요. 다만 사업을 했던 자가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 라고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되면 바로 누가 하느냐, 사업주체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주체가 중대 부도 파산해서 무너졌다, 시공을 보증한 자가 되면 잔여공사를 그자가 끝내고 그자가 받아가고, 시공 보증자가 없다든가 있었는데 부도 파산해서 무너졌다면 입주 예정자가 바로 대표를 결성해서 잔여공사를 시공자 선정해서 맡겨가지고 공사 끝내게 하고 입주 예정자 대표 측에서 사용사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가 부도나지 않고 시공자가 원만하게 싹 끝내줬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면 시공자도 법적으로 사용검사 신청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검사 신청서 하면 며칠이면 답이 가냐? 15일. 그리고 사용검사를 주택법에 따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른 사용승인 중검사도 받은 거 의제 처리하고요. 그리고 공사가 다 주택공사 대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해도 일정 부분 완성되면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임시 사용 승인 대상 관련해서 이 주택인 건축물의 경우는 한 동, 두 동 이렇게 끝나면 사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동별로 공사 완료되면 임시 사용 승인과 정식 사용 검사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동택은 한 동이 아니라 세대별로 공사 완료되면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대지 조성사업은 1구역, 2구역, 구역별로 나눠서 사업했다면 구역별로 완료될 때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전제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미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도 공사 관리된 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를 동별로 받아갈 수 있다 그랬는데 없다가 틀렸네. 있다. 다음에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읽어봅시다. 특히 5번 질문 중요합니다. 5번하고 4번. 5번하고 4번 잘 봐주셔야 돼. 5번 마지막에 그 공동택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사용사는 15일 이내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면 1번 이 주택법상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거기다 줄 거 봐요.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 거기다 줄 것이고 씁니다. 불러드릴게요.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행위. 네 가지. 그래, 네 가지는 금지를 시킵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금지하는가? 매매, 증여, 알선, 광고 행위. 네 가지는 그만한데 옆에다 별표 치고 써봐요. 별표 치고 저당과 상속은 허용된다 이렇게 써놔. 저당과 상속은 허용된다. 이게 키포인트거든. 저당과 상속은 허용된다. 이 파트에서 그거 말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주택법상 건설 공급되어지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는 미리 그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증서지 다섯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밑에 박스 봐보세요. 밑에 박스 보면 1번 지역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지 주택상환 사채 주택 청약 종합저축인 그 입자 저축서 시장 등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의 증서 철거에서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쥐로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2주 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2주 대책 대상 확인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바로 주택법상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아갈 수 있는데 이런 증서 쥐를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자격자가 무자격자에게 돈 주고 판다 매매 공사 준다 증여 그 사이에
개입해서 알선한다, 광고한다 이런 것들 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무엇과 벗어 허용되는가? 상속과 이 증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돌아가셨어. 자식이 상속받아서 그때는 어때요? 주택 공급세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법적 상속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으로 넘어가서 허용된다. 그리고 이 증서지를 가지고 있는 제가 주택 하나 분양받으려고 계약금 냈고 중도금 내려고 하고 잔금이 없어서 지금 소유권 이렇게 못 받았네요. 어떤 자기가 분양받게 되는 그 동호수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서 돈 융통 써서 받다 내고 세금 받아가 돼요. 이 저당은 허용합니다. 상속과 저당 허용 네 가지는 금지. 이걸 알면 끝이에요. 그 문제가 계속 나와. 옆에 있는 문제가 다 그거 반복되고 있는데 그 키포인트를 알면 돼요. 그러면 1번 한번 볼까? 주택법상 주택공급과 관련해 금지된 공업지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허용된 것 찾아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몇 번이 허용될 것 같아요? 저당이죠. 이런 것은 볼 것도 없어요. 1초도 안 걸려. 이거 틀려버리면 또 사람도 아니죠. 1초도 안 걸리고. 핵심 알아야 돼. 1번도 오른쪽 넘어가면 그것이 똑같은 문제예요. 알겠나요? 자, 넘어가고 넘어 딱 똑같아. 넘어가시고 3번 알아보겠습니다. 3번. 3번을 보시면 주택법상 주택공급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한국토지지동사가 사업주로서 복리수로 입지를 모집한다. 그때는 시장소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래요. 자, 더 해설 보면은 해설은 밑줄 친 거 볼 거예요. 해설 찾았나요? 그게 중요하거든. 해설에 보면은 국가 지방자산체 한국토지지동사 지봉사 이들이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 50% 초과해서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인 사업주 이네들을 약자로 공공주택사업자라는데 공공주택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는 절대 시장에서 구청에서 승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도 하는 것도 아니다. 이들이 아닌 순수 우리 민간일 때만 바로 입주자 모집할 때 주택은 승인받아야 되고 복리선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1번 지문은요. 한국토지지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 이해돼요? 누구기 때문에 신고하면 틀린다고? 한국토지동사. 2번은요. 자, 지방사란 말이 키포인트예요. 지방사가 사업주인데 견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료 자재 목록표하고 견문주택 각시로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직접 시장에서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건 맞아요. 이런 것도 있구나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도 잘 봐두셔야 돼요. 3번 4번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 나올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들 사보면 도시형 사업은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도시형 사업은 그 다음에 3번 관광특구에서 건설되는 건설 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 그러면 아파트겠죠. 그것은 절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그것도 써나 50층 이상 밑에다 또는 높이 150m 이상 또는 높이 150m 이상 관광특구란 말이 키포인트예요. 관광특구에는 애국강원들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아파트 만들 때 휘황찬란히 만들어서 그렇죠? 그네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때 분양가 상한제 거기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의 아파트 만들었다 높이 150m 이상의 아파트 만들었다면 사업자 분양가를 한 세대당 뭐 100억에 팔아먹어도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알아서 해라. 비싸게 팔아먹어도 된다 이겁니다. 그게 잘 나오니까 꼭 봐두시고 5번은 20일인데 30일 아마 틀렸을 거예요. 3번과 4번은 적용받는다 틀렸어요. 적용받지 않는다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분양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자 임의로 분양가를 정해서 팔아먹을 수 있어요.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보면 4번도 같은 문제인데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면 6번을 좀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6번 올해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주택법상 기업 내에 들어갈 내용인데 옳은 것. 이 주택건설 사업주체로서 주택자본 그 말이 중요해요. 주택자비 전제가 됩니다. 주택자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하여 건설된 주택과 대지대에서는
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일부터 입주 예정자가 그 주택 대한 소유권 이득을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입주 예정지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대해서 함부로 전세권, 지상권 이런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이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서 입주 예정지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중요해. 그래서 답은 1번이니까 1번을 갖다 대입해 놓고 자주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어디로 가느냐 쭉 넘어가면은 252페이지 2번이 있을 겁니다. 2번은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세대 중 값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의 한 전매 제한기간 중에 있다. 전매 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값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가 우리 법에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 하나 둘 8가지가 아니라 7가지 나누면 8가지 나옵니다. 그래 오른쪽 페이지 보면 그 박스 안에 내용을 잘 읽어두셔야 돼요. 오른쪽에 A, B, C, G 있잖아요. 이것이 전매 허용사유예요. 오른쪽에 A부터 G까지가 전매 허용사유인데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이 세대원이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발생해가지고 질병, 치료자, 취약자, 결혼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그 말 중에 세대원 전원이 마지막에 수도권으로 이전한 경우 제하니까 수도권 하면 안 되고 수도권이 아닌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 특별자도 시군으로 이사를 가겠다 그러면 사업주체한테 그에 따른 소명해가지고 동의 받으면 전매가 허용됩니다. 2번 상속받은 주택으로 상속에 의해서 주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가야 돼요. 전원 아빠만 가고 남은 안 가면 안 돼요. 전원이 이사 가야 된다. 세대원 전원입니다. 해외로 이민 간다 그 말입니다. 전원이 이민 간다든가 세대원 전원이 해외 2년 이상 체류할 때도 전매가 허용됩니다. 이혼으로 입주를 선택 뒤 주택을 배우자한테 넘겨준 것도 허용합니다. 마지막 7번 보죠. 입주를 선택 뒤 주택 일부를 배우자한테 공짜로 주는 거 분양받을 때 남편으로 받았는데 부인이 공짜로 자기 지분을 좀 넣어주라고 합니다. 그걸 일부 증여라고 그래. 그때는 허용돼요. 이걸 전제해서 2번 보겠습니다. 세대 중 값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의 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값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1번 세대원이 값의 아들의 결혼으로 값이 세대원 전원이 값이 세대원 전원이 서울 특별시 유지한다. 서울 특별시에 줄까 봐요. 거기 따라서 수도권님 그렇게 써 수도권. 수도권으로 이사 갈 때는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번은 허용될 수가 없어요. 2번 값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 간다 그 말입니다. 이사 가는데 전원이 가야 돼요. 누구라도 빼놓고 가도 돼요. 전원이 가야 되죠. 근데 값을 제한 나머지 세대원만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간다 이거 안 돼요. 3번 값의 세대원 전원이 몇 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때는 다느냐 2년 1년 6개월은 안 돼요. 2년. 4번 세대원인 값의 가족은 국내 체류하고 값만 해외로 이주한다 이거 안 되죠. 전원이 이사 가야 되죠 해외로. 그 다음에 5번 값이 이 주택 일부를 배우자한테 일부 증여했다. 일부 증여 되죠. 그래서 5번이 허용사유입니다. 나머지 통과하고 나머지 반복되고 있으니까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한참 넘어와서 저기 256페이지 256페이지 6번 투기과열주. 먼저 투기과열주는 무슨 법에 근거에 해당하는가? 주택법. 이렇게 좀 생각하시죠. 번지수를 생각해 주세요.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데 이 투기과열주는 바로 주택에 대한 그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이 일반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현재 높아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들을 그런 지역에다 지정을 합니다. 지정할 때 해제할 때 누가 하냐면 국토교통장으로 시도서만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절차는 국장이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관할 시도사 의견 듣고 시도사가 지정하고 해제할 때 국장을 미리 협의합니다. 근데 1번 보세요. 국장이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관할 시장수 구청장과 협의하는 데 틀렸어. 시장수 구청장 이거 지워버리고 시도사 의견을 듣면 돼요. 회의서에 나왔는데 시장 군수구청이 협의할 지는 없습니다. 시도사 의견만 듣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 2번 이 투기과열주 증여놨는데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서 투기과열주 지정사유가 없어졌어. 투기바람 없어졌어. 그러면은 바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에 정한 수 이상은 토지소유자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해제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없어. 누가 요청할 수 있냐면은 관할 시장수 구청장 시도사 이네들이 합니다.
이네들이 행정청이 시장에서 구청이라든가 시도서 하는 것이지 토지소유자 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3번 이 국토교통부장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로 지정된 지역별로 이걸 계속 유지할까 말 것인가 이 검토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1년마다 다시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 구역을 이 지구를 풀어줄 것인가 이걸 1년마다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 투기과열지에서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의 경우는 허용되고요. 나머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 투기과열지에서 입주로 선정된 지역의 경우는 상속으로 넘어가서 허용되나 상속을 제한 매매 증여 알선은 금합니다. 그래서 포함이 틀렸고 5번 투기과열지에서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지인은 이혼으로 배우자의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주의 동의를 받으면 전매가 허용돼 아까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가 틀렸어 있다.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259페이지 보면은 1번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 상한제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때 1번 아까 했는데 국지공 이런 공적 주체가 사업주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할 때는 절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다든가 법에서 입주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순수 민간 사업주만 입주자 모집할 때 시장에서 구청에서 승인받고 법에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1번 이게 잘 나오니까 1번을 절 받으세요. 나머지는 뭐 가볍게 통과하고 그 다음에 262페이지 262페이지 보면은 262페이지 이 농지법을 보면은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옵니다만은 1번 262페이지 농지법상 농업이면 농지 취득 소유할 때 면적에 관계없이 무잔치로 취득 소유해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데 이때 농업인의 자격권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이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좀 어림이 뜨려도 머리에다 넣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꿀벌은 몇 군 사용하면 되냐? 10군 맞아요. 근데 2번 가금은 집에서 기르고 있는 날개 있는 짐승이 오리 타죠. 닭인데 몇 천수를 사용해야 되냐? 1천수. 3번 축산하면 1년 중 며칠 이상 종사해야 되냐? 120일. 4번 연간 농산물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 얼마 이상 되냐? 120만 원. 5번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그 시설 농업을 하게 될 때는 시설 농업을 하는 면적이 330점트 이상은 돼야 돼요. 330점트 이상. 300은 농업을 인정 못 받아요. 이 수치가 좀 어림들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쭉 통과하고 쭉 넘어가서 저기 266페이지 보면은 농지 소유자가 자기가 소유한 농지를 위탁 경영하는 것은 원칙 금한데 법에서 예외적인 사유는 또 인정하고 있어요.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면 어떨 때는 위탁 경영 가능한가? 위탁 경영 가능 사유가 박스와 같아요. 박스 보면은 지금 농지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당해서 군대에 가게 됐다. 소집당했다. 그때는 농사 안 짓고 그냥 위탁해도 돼요. 그다음에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일 때 국내 여행은 안 돼요. 또 농업법이 청산 중일 때 소송 중일 때 안 되고요. 청산 중일 때 질병 취약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스스로 농사 짓을 수 없는 경우 질병 걸려가지고 취약 대학교 뭐 입학해가지고 선거로 군수에 당선돼가지고 부상으로 사물상 치료를 하고 죄져가지고 교도소 끌려가서 감옥 갔다 구치소 끌려가가지고 지금 감옥에 수용 중에 있다 이때 농사 못 치니까 자경을 할 수 없기에 위탁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 부족해서 농작 일부를 이탈하는 경우 이럴 때는 가능해요. 이걸 전제하고 6번 한번 풀어볼까요? 농지법상 농지수자 소유 농지를 위탁행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1년간 국내 여행입니다. 국내 여행은 절대 안 돼요. 국내 여행은 바로 반나절 생활권인데 아침에 물컷 터놓고 놀러 다니면 되지. 예? 놀러만 다닌다고 위탁행이 되냐?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소송 중일 때도 안 돼요. 청산 중일 때지. 그 다음에 3번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 그때는 안 돼.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되냐? 3개월. 그래 2개월 치료 받고 가서 풀 메고 농사 질 수 있어요. 그래도
잡초밭이 안 됩니다. 농작물하고 풀이 싸울 때는 3개월 이상 방치하면 풀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농작물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위탁경이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구치소 수용정하고 있으면, 수용 중이면 자경할 수 없으나 이때는 위탁경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국외 여행일 때 몇 개월 이상 가야 되냐? 3개월 이상. 그래서 수치 틀렸죠. 그 다음에 쭉 넘어서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참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바로 271페이지 나올 거예요. 농지 대리 경작과 임대차 나올 건데요. 이 파트를 좀 몇 가지 체크해 봅시다. 이 농지의 소유자는 원칙은 자기가 자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농지인데 농사를 안 치고 방치하고 있으면 관할 시장구청장이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농지 가지고 농사 짓고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을 대신해서 농사를 지켜야 할 수 있어요. 그걸 대리 경작이라고 합니다. 대리 경작하게 될 때는 대리 경작 기간은 몇 년을 보장해 주냐? 3년을 보장해 줘야 돼. 예컨대 대리 경작자가 나무 농지 지금 넘겨받아 가지고 농사를 짓고자 걸음을 엄청 해놨는데 1년 농사 짓고 농사가 잘 되니까 주인이 뺏어가버린다.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지 대리 경작과 농지 임대차는 최소가 3년은 보장된다니까 하십시오. 이 수치가 중요해. 1번 보면 나오죠. 농지 대리 경작 임대차 설명 드린 거 1번. 대리 경작형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을 보장한다? 3년. 그리고 2번. 이 만약 농지 소유자가 농지 임대차가 허용돼서 임대차를 한다. 그때는 서명계약을 원칙합니다. 구독이 안 돼요. 원칙은 서명계약. 3번. 임대농지 양수인은 농지법 또는 임대인을 고스란히 승계한걸 관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갑이 농지 임대를 해놨어. 그걸 여러분이 돈 주고 사든 뭐 쓸 것든 넘겨받았어. 넘겨받은 여러분이 임대농 양수인데 여러분이 그 농지 소유자가 됐다 해서 임대차 계약 안 끝났는데 내쫓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대로 임대의 주인을 승계한 걸 관제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 3번 그거고요. 4번 이 지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한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농사를 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네요.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지력 증진 그 밭이었는데 10년 동안 고추 농사를 했더니 지력이 바닥나가지고 고추 심어봐야 고추가 전혀 뭐라고 할까 잘 되지 않아요. 탄저병이나 걸리고 좀 그래. 그래서 그 농지 소유자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음 시 한 1년 2년 쉬게 하겠다. 이런 경우 지력 증진이나 휴경이라고 그러거든. 휴력 증진을 지력 증진에서 휴경하는 농지는 설령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도 바로 대리 경작자를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맞아요. 5번 자기의 농업경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주말 점용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자기 농지를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쭉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면은 어디다 하냐 저기 278페이지 3번 278페이지 3번 농지법상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갔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딱 하나밖에 없어 사유가. 그게 뭐냐면은 자 어떤 사유에 걸리면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돼. 4번 농지전용 허가를 받는 자가 관계 공사 중지 그 농지전용 허가 받아서 농지전용 공사에 들어갔어. 공사에 들어갔는데 법에 맞게 하면 좋은데 법에 맞지 않고 하게 있게 야 공사 중지라 그랬어. 공사 중지 조치명이 내렸는데 또 그걸 위반했어. 두 번 어겼어. 그때는 반드시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1번, 2번, 3번, 5번은 임의적 취소예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저 뒤에 280페이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80페이지 하나 보고 마치겠는데 자 7번 하나 보죠. 7번 7번면 농지법령상 농지 전용이 다 옳은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리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다 그때는 우리 일반 사회는 신고 대상은 신고하면 돼. 신고 대상에 허가 받아야 됩니다. 신고 대상이 딱 한정적으로 세 개 딱 규정되어 있는데 그 신고 대상은 앞에 가면 나와요. 앞에 가면 나온 게 아니고 어디 있냐면은
저기 277페이지 나오는데 아무튼 이 농지용 신고 대상은 한정적으로 세 개 있어. 뭐 농업인들이 공도로 이용하는 마을에 관 진다, 놀이터 만든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설치한다 뭐 등등 있는데 이런 것으로 사용하게 될 때만 허가가 아닌 신고하면 돼. 근데 이 신고 대상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든 신고하든 농지 전형이 발생하게 되니까 농지보존 부담을 내야 돼. 농지보존 부담은 농지를 허가 신고 협약을 전용한 자에게 내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이 수반되지 않으면 농지보존 부담을 내질 필요가 없어. 그걸 바탕으로 해서 7번 풀어겠는데요. 농지법상 농지 전용이 다 옳은 거. 1번 농지를 마을에 간 부지로 전용한다. 마을에 간 부지 그 말 중에 마을에 간 부지로 전용할 때는 신고하면 돼요. 허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허가가 틀렸어. 2번 아까 했던 건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 정지 명령을 위반했다. 조업 정지 그다 줄 것이고 또 같은 말로 공사 중지 써봐. 조업 정지 밑에다가 공사 중지. 그래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했다든가 조업 정지 명령을 위반하면 그때는 봐주지 않고 취소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 마지막에 있잖아요. 농지보존 부담을 납입해야 한다. 그다 줄 거봐. 농지보존 부담을 납입해야 한다. 그다 줄 것이고 씁니다. 위에다가 농지 전용 시에만 그랬으나 농지 전용 시에만 농지 보존 부담은 언제 되는 거냐? 농지 전용 시에만 돼요. 그래서 이 말이 꼭 보여야 돼. 이 말이 나와야 납입한다. 그건 맞아. 농지 보존 부담에 따라 줄 것이 이거요. 농지 보존 부담은 이거 할 때만 돼. 이 말 없으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 봐봐. 농지 전용하는 방법은 허가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일반 사람들 신고하고 또 국가 지자체 협의하면 돼. 이렇게 아무튼 허가든 신고든 협의든 이게 꼭 있어야 돼. 이게 합법적으로 전용이 있게 될 때만 농지 보존 부담을 내게 돼 있습니다. 고로 3번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았다. 거기 전용이란 말 있어 없어요? 전용 전용이란 말 없죠. 그래서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혀란 말이 없으면 내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틀렸죠. 4번 농지용 허가권자는 농지보존 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없다가 틀렸어. 야 언제까지 돈 내야 된다? 그리고 미리 허가를 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5번 이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그따 줄게. 농지를 일시 사용. 일시 사용. 농지를 일시 사용할 때는 우리 일반 사람들은요 시장 구청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돼. 신고상은 없어. 신고 틀렸어. 허가 받아야 된다. 그때 자는 그따 떠맞춰봐. 자. 자에 따 떠맞춰가지고 이렇게 사인 개인. 그때 자가 개인이다. 우리 일반 상이다. 그러면 신고가 아니라 못 받아야 된다고요? 허가 받아야 돼. 허가. 허가. 근데 만약 그 전용을 일시 사용을 하려는 자가 국가 지자체다. 이렇게 국가 지자체다. 그러면 협의하면 돼. 협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협의하면 돼. 우리 일반 사회는 못 받아야 되고 허가 받아야 되고 국가 지자체면 바로 협의하면 돼.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이렇게 써놔. 사인이면 못 받아야 된가? 허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신고는 없습니다.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 시에는 신고 대상 없고 우리 일반 사회는 허가 받도록 돼 있고 국가고 지자체는 협의하게 돼 있어. 시장 수준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고생들 하셨고 여러분 모두 합격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힘내시고 오늘 일정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